안녕하세요, 접니다. 지금 해외에 나와 있고 이번에도 영상으로 좀 특이한 아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싸돌아다니는 결과 좀 특이한 아이를 보여드리게 됐거든요. 이 친구는 영상으로는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서식하는 종과 좀 유사하긴 하지만은 사이즈가 좀 다른 친구거든요. 이 친구를 보면은 꼭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신기한 애가 있다는 거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얘를 제가 뭐 데려와서 키운다거나 이런 상상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졸려가지고 횡설수설 하는데 이번 영상에 소개시켜드릴 아이 일단 꺼내도록 할게요. 버드뱀이하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3만원, 한 4만원 정도 주고서는 데려온 것 같은데 다시 좀 이따가 또 전달해 줄 거거든요. 제 돈은 내긴 했지만 환불할 건 아니고 그냥 갖다 줄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영상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친구, 자 바로 짜잔,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제가 평소에도 영상으로 항상 소개했던 개미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 갖고서 뭐 어쩌자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개미집이 은근히 약해가지고 저번에 이거 뜯다가 한번 터진 적 있거든. 깨진 적. 와 진짜 오지게 크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들인데 이긴 여왕이거든요, 이 친구가. 붉은 머리 왕개미라는 종이에요. 얘네가 중국에서 서식하는 개미 중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개미인데 지금 불개미 종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종이거든요. 사이즈가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큰 불개미인데 얘네가 바로 전투 불개미라 부른 종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불개미가 들어와가지고 되게 좀 환경부외래 종으로서 사람들을 뭐 공격할 수도 있고 한번 쏘면은 몸에 막 큰 발진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정도의 위협성을 갖고 있는 종은 아니긴 하지만은 크기가 상당하고 또 상당히 호전적인 종이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다 소개해드리고 싶었었는데 뭐 하지 않게 얘네를 생각보다 쉽게 구하게 돼가지고 영상으로 보여드리게 됐거든요. 일단 크기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대로다가 이 정도로 다 큽니다. 거의 미친 크기의 개미인데 불개미 종류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워낙 호전적이고 활동성이 많다 보니까 애완개미로서 많이 키우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한국에서의 외래종 개미의 사육 허가는 절대 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들이 보고서는 신기하고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절대 키우지 마시고요. 또 혹시나 외국 개미들이 항구나 아니면 뭐 수입품 이런 거에 딸려 들어오더라도 꼭 그냥 신고를 하시거나 처분을 하시기 바랄게요.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꺼내는 거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벌써부터 애들이 흥분했네요. 위에는 풀무늬 발라져 있어가지고 애들이 기어나오진 못하는데요. 일단 먹이는 제가 아까 전에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던 먹이, 바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코코넛 벌레, 얘를 먹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 거 없나? 이거 너무 다 애들이 크기가 아우 살벌하게 생겼어. 한번 얘를 먹여봐야겠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와 저 병종개미 크기 봐봐. 근데 병종개미가 덩치빨이고 약간 허당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냥을 보면 항상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총알개미보다는 사냥 실력이 좀 떨어진다. 근데 전혀 의외인 점은 생각처럼 그렇게 사냥을 잘하진 않네요. 근데 그거 알아두실 게, 진짜 큰 대형 곤충들 있잖아요. 대형 개미들 이런 애들은 사실상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애들이 예상처럼 그렇게 번식량이 대단하거나 사람을 막 공격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나무에 붙어 살면서 그냥 다른 벌레들이나 잡아먹고 살고요. 진짜 위험한 거는 한 중형종 개미나 아니면 좀 작은 개미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번식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 개미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작은 개미들, 그런 애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 보면은 지금 영상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공격을 하고 막 활동성 있고 이러진 않네요. 딱히 여왕 개미는 진짜 오지게 크다. 여왕개미가 저기 있네요. 기어다니네. 보면 알도 몇 개 없잖아요. 애벌레가 두 마리밖에 없네. 나 저 구석에 좀 더 있구나. 아 근데 사실상 이런 영상 찍으면은 얘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길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그런 그 촬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항상 아쉽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생물도 보여드리면은 길게 촬영하고 싶은데 길어봐야 한 5분? 6분? 이거 촬영하고 나면은 그다지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항상 아쉽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얘네들은 주행성이 아니라 야행성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나가는 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전반적으로 동남아에서는 다 고루고루 서식한 종이고 애완기민으로서 좀 많이 키워지는 편이긴 해요. 이게 좀 보편화된 그런 종이고 크게 사람한테 막 피해를 끼쳤다 이런 경우는 많진 않다고 하네요. 근데 다만 불개미 종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종이 있거든요. 그런 종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근데 한결같이 얘네들은 쏘이면 좀 아픈 종이어가지고 그런 점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근데 사냥식 분량은 확실히 떨어지긴 하네요. 원래 주 먹이는 바퀴벌레나 초파리 같이 좀 자그마한 곤충들을 이제 위주로다가 먹이로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냥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종은 아니라고 해요. 뚜껑은 다시 덮도록 하고 이게 불개미의 크기입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혹시나 신고하신다는 분이 있으면은 헛수고고 조금만 재미로다가 악의적으로 신고하신 분이 있으면은 똑같이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옮겨야 돼가지고 꺼내려고 하는데 얘는 벌써 터져 있었네요. 애들이 살살 문다 싶었었는데 금방 터졌네. 이게 진짜 질겨가지고 어지간하면 이게 안 찢어지거든요. 사람도 얘는 송곳니로 씹은 다음에 땡겨야지 터진 종인데 잠깐 물었다고 얘 몰래 터져 있었어요. 일단은 얘는 좀 치워주세요. 개미들은 여기다가 좀 그 던져놓고는 옮긴 다음에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네가 여기서 살 수 있을 만한 이제 크기가 아니어가지고요. 일단은 풀어놨으니까 여기 벽에다가는 이제 기름칠을 해놨거든요. 절대 탈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형 개미일수록 탈출하기 힘들거든요. 쥐똥만한 개미일수록 탈출을 잘하고요. 항상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여왕개미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가 여왕개미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다. 이거 피냇 좀 주라. 애들이 지금 모여있어. 여왕개미라고 고쇼진 사마하면서 고쇼진 사마인가? 진짜 크다 여왕개미는. 뭐 저렇게 크냐. 이상 붉은머리 왕개미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바. No. 새로 태어난 큰 애들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약간 릴리의 저주에 걸렸었어요. 릴리 화이트가 정말 죽어도 안 태어났었는데 최근에 또 갑자기 태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릴리 나올 확률 50%인데 우리 매장에서 한 10% 정도로다가 확 줄어들었었지. 최대 너무 나왔잖아. 그러다가 막판에 갑자기 릴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얘도 릴리 화이트, 얘도 릴리 화이트. 근데 아쉽게도 등이 꽉 찬 솔리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줬어요. 부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얘는 좀 솔리드로 되겠다. 꼬리가. 그리고 얘는 릴리 화이트가 묻어있는 아이. 형제는 죽었거든요. 근데 생성이 안 돼요.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날 알 속에서 죽었었는데, 그때 이 친구는 잘 태어났어요. 느낌이 좀 쎄해서 제가 째줬거든요. 그리고 얘는 차콜 베이비 맞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아마 뚜껑이 제, 그, 분리한 그걸 거예요. 뭔가가 이제 섞인 거야? 네. 이 아이도 얘는 쿼드 타입이구나. 얘는 진짜 미숙이. 크기가 정말 작아요. 깜짝 놀랄 만큼 작죠. 이렇게 작은 애들은 사실 성장을 하는데 똑같이 자라긴 해요. 다만 성장 속도가 무지 많이 느려요. 다른 애들보다 두 배 정도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또 얘네들은 13M. 아 크림시클. 머리가 빠졌네요. 또 새로 릴리가 또 10마리가 매장으로 왔어요. 그거 말고도 애들 꾸준히 태어나는 애들도 있고 그 외에도 더 있고 한데. 뭐야지. 얘 아직 부활려면 한참 남은 애 아닌가? 카푸! 성격이 급한 애네요. 야 간만에 카푸치노 진짜 이쁜 애 나왔다. 오 높네요. 얘는 앞쪽에서 볼까? 엉덩이가 끊겼네. 너무 빨리 부화했는데? 야 우와 야 이쁘다. 우와 트위카푸 너무 이쁘게 태어났는데 현수? 잘 나왔어요. 사진 한번 찍어놔 줄래? 오 이뻐 잘 나왔다. 옆에 애가 지금 아직 부활 시기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부활을 했거든? 다른 애들은 다 두 달을 넘어서 지금 부활을 했는데 얘가 한 달 반 만에 부활을 했어요. 게다가 부활을 해도 건강하게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으려나? 아 근데 등이 미쳤다. 그치? 와 간만에 정말 이쁜 애 나왔다. 집에서 나온 애들도 한결같이 이뻤었는데 매장에서 이렇게 이쁜 애가 나오니까 오랜만이네.
아무튼 이렇게 이쁜 아이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김태형 인사해줘. 그냥 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김태형 손.